대만의 누가크래커가 유명하고 맛있다고는 하는데 종류가 많아서 고르기 힘들었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대만의 명물? 누가크래커 5종! 5종! 보기 쉽게 한눈에 쫙! 홈쇼핑이야? 부부몬스터! 일단 누가크래커가 뭐냐면요, 안에 누가라는 쫀쫀하고 단맛이 나는 크림이 야채 크래커 사이에 끼워져 있는 단짠단짠 단짠단짠의 극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과자입니다.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종류도 많고 브랜드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한국분들이 제일 많이 사간다는 브랜드 몇 종을 골라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누가크래커계의 왕좌 미미크래커입니다. 1위죠. 대만 여행 가면은 무조건 미미크래커 줄 서서 사도 못 산다 라고 했던 정말 인기를 엄청나게 끌었던 크래커. 그리고 요즘에 떠오르는 샛별 신흥강자 신흥강자 라틀리에 누가크래커입니다. 요즘에는 미미보다 이 아이가 더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지우펀에 들리면 꼭 산다는 55번가 누가크래커. 그리고 다양한 맛이 존재한다는 세인트피터 누가크래커. 그리고 까르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까르푸 수제 누가크래커. 자, 일단 포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거의 투명한 박스에 담겨있는 거는 다 똑같고요. 요 세인트피터 누가크래커만 고급진 포장을 하고 있어요, 혼자. 선물용으로 되게 좋을 것 같은 포장이에요. 라틀리에 누가크래커는 투명한 박스 안에 그냥 누가크래커가 들어있고요. 미미도 마찬가지로 개별 포장이 내부에는 안 되어 있고 그냥 다 크래커만 까르푸 개별 포장은 안 되어 있는데 얘만 혼자서도 비닐 포장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대형 마트다 보니까 위생적인 문제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 지우펀 55번 누가크래커는 안에 개별 포장이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선물하기가 되게 좋죠. 세인트피터 누가크래커는 진짜 고급 과자 느낌이에요. 이렇게 개별 포장이 다 되어 있고 아니 이런 거는 회사에 갖고 가기 그러니까. 여행 끝나고 한 박스 갖고 가는데 생색내기 좋아. 겉면으로 봤을 때 뒷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누가 양을 볼 수가 있어요. 확연한 차이가 보이는 아이들은 역시 미미와 라틀리입니다. 라틀리에는 누가가 많다 못해 넘칠 정도로 미미도 누가 양이 괜찮아요. 근데 라틀리에가 더 많아 보이죠? 이제 하나씩 박스를 뜯어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미미크래커 같은 경우에는 한 박스에 170 대만 달러 한 박스에 16개가 들어있어요. 라틀리에 얘도 미미랑 똑같은 가격이에요. 170 대만 달러고요. 이 아이는 23개. 미미랑 가격은 똑같은데 양에서 압도적이죠. 박스도 크기 훨씬 커요. 지우펀 55번 누가크래커는 150 대만 달러고요. 15개가 들어있어요. 미미보다 훨씬 싸네요. 세인트피터 누가크래커는 220 대만 달러고요. 15개 들어있어요. 제일 비싸네요. 역시 포장이 고급져서 그런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까르푸 수제 누가크래커고요. 139 대만 달러에 18개가 들어있습니다. 개당 단가로 양 대비 환산을 했을 때 가성비가 제일 좋은 누가크래커는 라틀리에입니다. 역시 포장값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라틀리에가 개당 단가가 294원이라고 하면 세인트피터는 583원. 근데 세인트피터가 그거 있지 않았어요? 6박스 사면 1100 타이완 달러고요 3박스를 사면 599 타이완 달러예요. 감안을 하더라도 세인트피터가 되게 비싸죠. 하나씩 포장을 까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미고요. 파가 굉장히 큼직하게 들어있어요. 누가가 이렇게 바로 포소소하는 게 좀 쫀득하게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라틀리에거든요? 라틀리에도 파가 큼직하게 들어있기는 해요. 근데 좀 적죠? 그리고 누가 양이 확실히 많아요. 훨씬 부드럽게 까지죠? 여기가 지우펀. 지우펀도 다 크래커가 파가 다 큼직큼직하게 들어있네요. 어우, 쫀득보단 좀 딱딱하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세인트피터예요? 그럼 색깔이 다 하얀데 얘만 혼자 커피색이에요. 흑당. 아, 흑당이에요? 설탕을 흑당을 쓰신대요. 어이구. 얘도 조금 부드럽게 떨어지는 누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까르푸예요. 어? 까르푸. 겉. 어, 겉이 엄청 바삭해요. 어, 어, 어. 참사. 까르푸는 이게 엄청 딱딱해가지고 여러분, 야, 대참사 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얘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딱딱한가 제가 한번 볼게요. 다른 까르푸거든요. 빰, 바라밤. 슈터가 되었네요. 네, 아우야. 치아가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이제 식감은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하나씩 맛어봅시다. 자, 미미부터. 미미크래커. 맛있어요. 누가가 쫀득하고 누가의 단맛이 강해요. 맞아요. 짠맛도 있고. 저는 파 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단맛과 짠맛이 맥스로 있는 듯한 느낌? 근데 확실히 맛있어요. 맛있어요. 왜 왕자인지 알 것 같아요. 플리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파 향이 미니보다 약해요. 미니보다 크래커가 부드럽고. 누가에서 우유 맛이 나요. 우유 맛이 되게 강하게 나고 부드러운 느낌? 단맛이 미미보다 좀 덜해요. 조화로운 느낌. 맞아. 우유 덕분에 약간 풍미가 강한 크래커 느낌이에요. 맛있어요. 왜 최근에 가장 핫한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단 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 아틀리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호불호가 거의 없을 것 같은 맛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우펀. 지우펀. 딱딱해. 크래커가 되게 바삭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확실히 개별 포장이 돼 있어서 그런지 눅눅하지가 않네요. 저는 이 누가 맛이 좀 더 단 것 같아요. 단맛이 미미랑 비슷하고 크래커가 바삭한데 우유 맛은 없어요. 파향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그냥 야채 크래커가 아니라 그냥 크래커 먹는 느낌? 약간 마카롱 같은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누가 때문에? 고급진 포장을 까서 세인트피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다. 크래커가 약해요. 되게 쉽게 빠스라지는 느낌의 크래커고요. 미미 지우펀보다는 누가가 날지는 않고 약간 단맛에서 약간 고급진 맛이 나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진 아이다? 밸런스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오히려 약간 라틀리에랑 좀 비슷한 느낌? 맛있어요. 맛있네. 자, 마지막으로 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 까르푸. 과일향이 나나요? 맞아. 약간 과일향 같은 게 있네. 약간 착향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 누가에서 상큼한 향이 나요. 맞아. 근데 누가 향이 확실히 부족해요. 다른 크래커들에 비해서. 과자도 좀 딱딱해. 바삭한 게 아니라 딱딱한 느낌이에요. 그냥 먹었을 때는 확실히 미미하고 라틀리에가 압도적으로 맛있는 것 같아요. 세인트피터도 나쁘진 않았어요. 누가 크래커는 안에 누가가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돌리면은 이제 싹 녹아가지고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10초 정도씩 다 돌려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10초 돌려놨고요. 10초를 돌리면 이 안에 누가들이 좀 녹아서 이렇게 부드럽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와우. 더 돌리실 수도 있는데 더 돌리면 누가가 너무 튀어나와서 좋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지우펀이죠? 지우펀이요. 좀 애초에 태생이 딱딱한 애들은 10초 갖고 안 되네요. 어우, 까르푸도. 까르푸는 여러분 20초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0초 돌린 걸 한번 먹어볼까요? 제일 딱딱한 애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다른 건 모르겠고 여러분 까르푸는 20초 돌려도 돼요. 단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착향 때문에 약간 캐러멜 씹는 느낌? 근데 확실히 안 돌리는 것보다 돌리는 게 훨씬 낫네요. 지우펀. 지우펀도 아까보다 확실히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지우펀은 짠맛이 좀 살아난 느낌? 확실히 까르푸보다는 지우펀이 맛있습니다. 네. 세인트피터예요. 부드러움이 배가 됐다. 누가가 있는 듯 없는 듯 아까보다 존재감이 더 없을 정도로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라틀리에. 대박. 단맛이 살아났어. 그리고 엄청 부드러워요. 누가가 아니라 생크림. 맞아. 쫀득한 생크림 식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 집 전자레인지가 그쪽만 따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한테서만 따뜻함이 느껴져요. 마지막 미미. 와. 확실히 진짜 단맛이. 데웠을 때는 미미가 맛있다. 저는 데웠을 때 라틀리에가 더 좋아요. 단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냥 먹었을 때는 라틀리에가 더 맛있는데 데웠을 때는 미미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기본 누가 크래커를 다 먹어보고 맛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내 마음속에 1위는 하나 둘 셋 하면 혹시 한번 말해볼까요? 내 마음속에 1위는 하나 둘 셋 라틀리에. 아, 뭐야, 너무 부작같은 느낌이 강한데? 진짜 왜 아니야. 라틀리에가 정말 가성비 압도적이고 누가 양과 맛 쪽에서도 압승이에요. 다른 거는 누가 크래커를 먹는 느낌이고 이건 좀 다른 고급스러운 디저트를 먹는 느낌? 근데 확실히 미미랑 라틀리에는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유명한 곳들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 단맛을 조금 더 좋아하신다면 미미 쪽으로 가시고 라틀리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크림,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신다 하시면은 라뜰리에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든 10초 돌리면 더 맛있어진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회사에 사고 가기에는 세인트피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라뜰리에는 그거지. 내가 먹고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한박스 다 줘도 된다. 회사 가져가실 거면 이렇게 개별 포장되어 있는 아이들. 세인트피터가 좀 비싸기는 해도 얘도 맛이 엄청 크게 차이 나진 않았어요. 맞아요. 세인트피터 누가 크래커도 맛있어요. 고급진 느낌이 있어요. 고급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추하고 싶은 거 뭐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알아서 안 사지 않을까? 자,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고 아시다시피 모든 입맛은 제각기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는 거 사바사 케바케입니다. 구입 난이도를 말씀드리자면 역시 얘가 제일 낮고요. 그리고 세인트피터도 곳곳에 지점이 있어서 사기가 괜찮아요. 근데 지우펀 같은 경우에는 지우펀을 가야만 있으니까 요 아이들은 매장을 가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매장이 하나밖에 없고 미미크래커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간이요? 1시까지 그리고 월요일은 휴무. 미미크래커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되게 아침 일찍부터 가서 줄을 서야 돼요. 예전에는 예약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요새는 거의 당일 구매만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라뜰리에 되게 뭔가 안 팔 것 같은 이상한 가정집에 되게 비밀스럽게 초인종을 눌러야지만 나오시는데 이게 예약을 안 하고 가시면은 1인당 최대 2박스밖에 원래는 안 파신대요. 예약을 하면 16박스부터는 대만 호텔까지 배송도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뭐 카톡이나 라인으로 예약을 받으신다고는 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행 첫날 가서 예약을 하시고 돌아가는 날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번외로 준비한 누가크래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원래 세인트피터 누가크래커는 얘보다는 커피 누가크래커가 유명하다고 해서 커피 누가크래커도 사왔습니다. 댓글 달라고 하셨죠. 왜 커피는 없나요? 하시려고 하셨죠. 보시겠어요? 엄청 작아요. 이게 일반 누가크래커고요. 이게 커피거든요. 이게 생긴 게 완전 다른 누가크래커입니다. 가격은 220 대만 달러로 똑같은데 출항이 얘가 30개, 얘 15개. 두 배네요. 한번 먹어볼까요? 진짜 귀엽다. 아, 귀엽다. 한 입에 그냥 넣어도 되겠는데? 맛있다. 그냥 다른 과자네요? 파향 누가크래커보다 훨씬 나은 선택인 것 같아요. 진짜요? 난 파향이 좋은데요? 취향에 따라. 이게 왜 세인트피터의 넘버원인지 알 것 같아요. 파맛 크래커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거 좋네요. 회사에 이걸 가져가세요, 이걸. 30개잖아. 나누기도 좋네. 회사 선물까지 걱정해주는 여행 유튜버. 부부몬스터. 현재 저희가 먹어본 바로는 요 5종 중에서는 라뜰리가 압승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부디 대만 여행에서 누가크래커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